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그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고? 97페이지입니다. 자, 뭐에 관한 사항이라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축척변경은 자 지금까지 올해,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연방 뭐예요? 14회 동안, 14년 동안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인데, 일단 혹시 뭐예요? 혹시 14년 동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한번 쉴까? 모르는 얘기예요. 한번 그래도 기본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별표하겠습니다. 예, 가라안에 들어갈 내용을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자, 첫 번째 니은 이제 그 기억하고 니은 있죠? 기억과 니은 있어요. 기억은 일단 축적 변경하려면 자, 우리가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제 토지 소유자, 이게 토지 소유자입니다. 예,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가로 집어넣기로도 이제 또 나왔었어요. 또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머릿속에 암기하려면,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토지가 몇 글자고, 두 글자고, 소유자가 세 글자죠? 그러니까 몇 분의 몇에 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라고 하지 말고, 읽을 때도 뭐라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 이렇게, 이 3분의 2,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다, 아니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승인은,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항상 누구?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승인하게 되면 딱 세 가지 뿐이 없어요. 반지 축척이라고. 반출하고 뭐예요?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척 변경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동의하고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자, 일단 뭐예요? 그 밑, 자, 디귿은 뭐라고? 자, 우리가 이거 외웠어요. 이태백이, 자, 이태백이, 뭐라고? 이태백이. 이태백이, 자, 20대 태반이 백수니까, 공고 날짜가 20일이고, 삼순이와 경계천 표시가 며칠이고, 30일이고, 15야 달발금밤에 청산금의 산출이 뭐예요? 15일이고, 이렇게 태백이가 삼순이하고, 15야, 15야 뭐예요? 달밝은 밤에, 달밝은 밤에, 그죠? 15일이고. 21일에 산화하고, 21일에 산화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 가서 각각 6개월. 왜? 납부도 몇 개월이고, 납부도 6개월이고, 수령도 몇 개월이고, 6개월이죠? 납부 수령 6개월. 자, 몇 개월 살다, 6개월 살다가 1개월에 의의가 났다. 이신청이라 그랬죠? 뭐, 작년 이제 33회 시험에는, 자, 이신청 1개월 가로집어넣기. 그게 나왔습니다. 그 34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2번 문제 작년에 나왔을 때 그게 뭐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두 글자, 세 글자, 3분의 2 동의.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넘기세요. 자, 어디에? 자, 98페이지 23번 문제를 별표하겠습니다. 23번 불교하시면 축척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그랬죠? 21년에 납부수용 1번, 21년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자, 자, 이 3번이 뭐예요? 해설이죠? 예, 납부와 수령은 뭐예요? 몇 개월이라고? 6개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세요. 그럼 4번은 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할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발속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5번은 1개월 이신청 얘기죠? 자, 24번은 뭐예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비슷한 얘기 문제고. 25번 문제는 또 이게 작년 문제라 그랬죠? 자, 기옥도 1개월이고 니은도 몇 개월이고. 이인청을 받은 소관청은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결과 줘서 그 뭐예요? 이신청을 자 인용 받을 건가 받아서 뭐예요? 자 인용을 뭐예요? 결정할 건가? 그 받아들일 건가 받지 말할 건가? 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예요? 통제한다는 인용이란 그거예요. 자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갑이란 사람이 왜 내 토지만 100만 원이냐 하죠. 다른 도지자는 90만 원으로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1제곱미터 가격이 300이었으면 자, 예컨대 뭐예요? 3제곱미터가 증가했으면 300만 원이라 90만 원을 해주면 270만 원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거에 불만을 품고 인정했으면 그 인용 그걸 받아들일 건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인용이. 자, 그래서 1개월, 1개월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거기 26번 문제는 청산금에 대한 왜? 납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초과액이고 돈을 줬다는 것은 부족액입니다.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지방자치단체 뭐예요? 부담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26번은 당연히 뭐예요? 5번에 초과액도 지자체의 수입으로. 보조계획도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부담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별표해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별표해 보시면, 물론 거기 27번 문제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자, 이 토지등 시기는 뭐예요? 자, 공사 준공일이죠? 네, 축적 변경은 뭐예요? 확정 공고 날짜. 확정 공고 날짜가 언제예요?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을 완료할 때가 뭐예요? 자, 그게 확정 공고 날짜다. 1번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28번을 발표합니다. 가라 속에 축적 변경의 구성은 뭐예요? 5인 이상 10인의 이유로 기억은 5입니다. 5인 이상 10인. 그 다음에 5인씩, 그러니까 2분의 이상을 소유자로 하죠?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가 몇 명? 5사람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요청하고, 위원장은 뭐예요? 위원 중에서 누가? 예,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그래서 5호 소관청 있죠? 그 2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102페이지에 뭐예요? 102페이지에, 자, 29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다음 뭐예요? 축적변경의 구성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러했어요. 옳은 거. 그래서 일단 뭐는 빼야 돼요. 니은의 5명 이상 10인 이내의 구성이라는데, 15명이니까 니은은 뺍니다. 그 니은이 들어간 거, 2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기억이냐, 디귿이냐, 그랬을 때, 자, 축적변경에는 뭐예요? 당연히 기억은, 자, 당연히 기억이 두 개니까. 디귿이 맞냐, 안 맞냐, 그 얘기죠? 그래서 위원은 해당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역 사람 중에서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위촉한다.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래서 3번 디귿 기억과 뭐라고? 디귿 얘기입니다. 디귿. 자, 30번은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결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기억도 축적변경. 니에는 청산금의 자 지원비와 재원비 금액을 결정하고 청산금에 관한 청산금에 청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3번에 승인사항 있죠? 승인은 누가 승인하는 거예요?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지, 절대 뭐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뭐예요? 승인받기 위해서 심의결 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 축적 변경은 절차상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지, 심의결 사항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자, 31번 문제는 틀린 거였어요. 자,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축적 변경위원회를 두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위원은,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해요. 근데 31번에 뭐예요? 31번에 그 답이 뭐예요? 3번이 답인데. 왜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토지에 자, 자기 관내에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토지 이동 뭐예요? 현재 사항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는 것은 그 앞에 뭐래요?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 생겼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직권으로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을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좌표를 결정해서 표시를 할 때, 그때 뭐예요? 토지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절대 이게 축적 변경이 나왔으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이? 네, 3번은 뭐예요? 토지동 현황 조사서는 직권이란 단어가 앞에 나와야 돼요. 축적 변경이 나오면 지번별로 뭘 조사한다고 조서를 뭐예요? 작성해야 된다. 축적 변경 시행 전하고 뭐예요? 후하고 나중에 면적에 뭐예요? 증감이 있을 때 청산을 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민다. 그런 얘기예요. 자, 32번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 신청 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 연기군이 시골마을 연기군이 뭐예요? 연기군이 자, 이렇게 연기군이 뭐가 됐어요? 자, 연기군이 자, 전답들이었죠? 예, 접이나 답이 도시가 되니까 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자, 필연적으로 뭐가 돼요? 이 토지 이동이 뭐예요? 따라 자,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이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이사가 나와요. 시도이사. 자, 내년에 뭐가 보여요? 시도이사가 보이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반지 축척은 안 해요. 자, 뭐라고? 승인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라든가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이거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점.
그래. 자, 승인상에 하니까 또 시제사 나오는 게 뭐예요? 일단 또 6가지라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산화된,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전산화된 공부를 대형 PC에 있죠? 아, 지적 정보 뭐예요? 정보, 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 사람이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자, 어디에, 동호촌 정비사업 이런 건 뭐예요? 그런, 뭐, 말이 아니니까. 아니라니까. 그다. 일단, 자, 지적삼각측량은, 예, 지적삼각측량은 특히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아야 돼요. 삼각측량에 대한 성과. 그다. 예, 촉구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6가지가, 이제 6가지의 시도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없어요. 이건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분명히 저번 주 문제풀이 할때 얘기했어요. 꼭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6개하고 시도지사 6개를 외우고 그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론 거기,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에 착수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원할 때는 해당 시행자에게 이동 신청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때 개발사업 시행령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왜? 아니, 그 예컨대 연기군이 세종시가 돼서 그 연기군의 소유자가 만약에 땅 소유자가 한 15몇 명 돼요. 그 15몇 명이 세종시가 된 세종시청 가서 줄 15명이 줄 서갖고, 토지도이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아니에요. 개발사업 지역은 특례, 사업 시행자만 해야 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 아까 그랬죠? 축척변경은 토지동 시기가 자, 확정 공고 날짜예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할 때 본다는 게.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15일이죠? 15일 해야 된다. 신고 15일. 그다음에 자, 예외 이제 토지등 신청을 안 하는 예외가 토지등 신청의 예외가 사업 시행자가 못하는 예외가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토지등 신청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뭐가 되면 파산을 하죠?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 주택시공보증자하고, 자, LH공사 시공보증자하고, 입주 예정자가 할수 있다는 게. 1번이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33번, 이 박스 문제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자, 소관청에 신고하고, 날짜가 며칠이고, 15일이고, 간단하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4번이고. 그 다음에 34번은 문제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35번에, 특례 중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에 1번에 뭐예요? 1번은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 소관청에 뭐할 때, 자, 신고하고자 할 자는, 자, 뭐라고 이거, 거기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조속 사업계획도, 도시개발 사업계획도, 맞고. 근데 2번이 답이다. 왜? 거기 토지동은 뭐예요? 공사가 착수할 때 이루어진 걸로 본게 아니에요. 착수했다는 건 아직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준공해야지만이, 자, 공사가 준공될 때, 자, 토지 이동이 생긴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2번이 답이다. 날짜 3번은 15일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에 파산 동그라미시고. 예, 딱 눈에 파산. 그 다음에 시공보증자와 입주예정자.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5번에 두 번째 줄, 5, 두 번째 줄에 환지수반 동그라미시고. 환지수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요? 아하.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이 토지등 신청에 가름한다. 이겁니다. 자, 36번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 별표하세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에 나오는 게 24회 때 마지막 시험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딱네 가지입니다. 자, 그첫 번째 공공사업 사학도 철천제 이런 징으로 되는 토지에 자 사업 시행자 지목이 열거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목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지목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일단 뭐예요? 합병할 때는, 자, 장학도, 철천제, 예, 구유수, 예, 공채입니다. 공채, 예, 공채. 이게 합병이 뭐예요? 지목이, 요런 토지 연접됐을 때는 한 필지로 합병하라니까요. 그다음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개발사업 있죠? 도시개발사업. 지금 뭐 공공사업 할 때, 대위 신청. 뭐할 때, 대위 신청할 때. 이 대위 신청할 때. 대위 신청할 때는, 장학도가 아니라,
사학도, 사업시행자, 학교, 철도용지, 구유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할 때? 분할을 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뭐예요? 어디?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권리계 있죠? 권리계. 건물이 권리계 하는 거. 그게 이제 판사가 도달할 때. 그게 공공사업이에요. 그것도 사학도, 철천재, 구유소. 이렇게 지목이 몰려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이게 대인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공공사업. 그 다음에 국가지방채가 취득한 토지에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동택부지에 대해서, 자,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 중 선임한 대표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공동택부지 나왔는데, 뭐, 아, 거기 4번은 뭐예요? 채권자 대인청 있죠?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절대 이건 민법이 아니에요. 자, 절대 이건 공법이니까, 법에 지상권자만, 지상권자는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수한다. 그 얘기지.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과 4번, 5번은 같죠? 거기 공동택부지에 사업시행자고 4, 5번은 관리인이고. 자, 31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아닌 걸 했을 때 주차전용 건축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규정 없어요.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맞는데 2번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그게 답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자 108페이지에 지적을 정리 뭐 한다는 게 지적을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거 봤어요. 자, 작년 추적 변경 시험 문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 작성한다. 지번별 조서라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1번에 보시면 토지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직권으로 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번지모 경계면적을 결정할 때 토지동 현황 소액을 수립해서 이 조사서 이때는 뭐 이게 승인 필요 없어요. 승인 아까 뭐랬어요? 반지 축적이라 그랬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일단 승인 때문에 틀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서 작성할 때 뭐를 자 조사 작성할 때는 항상 앞에는 뭐예요? 직권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직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은 왜 틀렸다고? 절대 이 절차상 승인이 필요 없어요. 승인은 왜 받는다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 문제 나왔을 때, 아무데나 승인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토지 표시가 동그라미 시고, 토지 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죠?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다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과 있죠? 자, 토지는 하나고 대장이 있다는 점. 자, 그럼 소유권자 갑이 자기 땅 답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집을 줬어요. 물론, 본인이 부동산 빨리 팔고 싶으면, 이 고친 답을 대로 고친 대장을 가져와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소관청이 뭐 할지 알고, 촉탁할 줄 알고, 이걸 안 하고,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는데, 물론 신청할 때,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합니다. 대로 고쳤죠, 이게? 근데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자, 만약에 등기 신청을 받았을 때, 자, 첨부 서면에 이 대장의 표시와 이 등기부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뭐 하지 말라고 등기를 받지 말고 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실수해서 뭐예요? 강구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 아니죠? 그 이전 등기를 받았으면 받아갖고 뭐예요? 자 등기가 완료됐다고 등기 완료 통지 보내주죠? 그 완료 통지를 받아보니 우리는 된데 니네는 답이다 이게 서로 술린데 어떻게 등기를 받았냐 정리 못 해주겠다. 다시 보내는 거 우리가 불법 통지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없다라고 나와야지만이 맞는 얘기다. 아니죠. 자,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자, 절대 신규 등록 나오죠? 그럼 우리가 뭐가 나오면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작년 문제도 나왔지만 이 신규 등록은 뭐가 없다고? 신규 등록은 뭐예요? 등기부 없다. 신규 등록 뭐가 없다고?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 없으니까 뭐예요?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규 등록할 때 최초의 소유권자는 누가 알아서 소관청이 직권조사해서
등기부가 없으니까 직권조사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직권조사. 그래서 여기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 소유자는 뭐예요? 등기부 갖고 말도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0번 문제 보시면 지족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지상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말도 안 돼요.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자,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 토지가 이 도면에 등록할 때 뭐예요? 자, 위치가 잘못돼서 이 위치만 뭐예요? 위치만 어디로? 예, 북동방향, 오래게 뭐예요? 위치만 바꿨어요. 위치만. 그래서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뭐예요? 위치만 정정하는 건 직권이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신청해서 해야지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직권 안 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몇 페이지에 110페이지에 거기 11번 문제 보시면 이 통지예요.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데 일단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뭐 예컨대 만약에 이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 집 지어놓고 답으로 세금을 내려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자, 이 관내 관청 충청도 이 관내 그 소관청은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있는지 그 현재 사항을 현황을 뭐라고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뭘 수립한다고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을 수립해서 자 그다음에 뭐예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서 작성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니까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직권으로. 그래서 이제 뭐 직권으로 조사해서 언제 대라고 뭐예요? 등록하면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지적을 정리한 후에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통제 시기가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이 필요하니까 촉탁해서 이걸 대로 바꿔야죠. 예, 대로 바꾸고 예,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예, 표시 변경 등기가 뭐하다는 게 이거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등기 완료가 됐다는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예, 접수받는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니까 이게 15일이다. 근데 변경된 게 필요 없으면 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록한 날부터 녹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7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변경된 게 필요하지 않다고 줄 치세요. 뭐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등록 7일이다. 이게 등록 7일. 등록 7일이다. 물론 14번 문제는 접수납도 15일이니까 자, 그건 맞는 얘기다. 13번은 X고, 7이니까. 그 다음 16번은, 자, 거기,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은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회해서 등록할 경우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축탁, 말도 안 돼. 신규등록은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까도 계속 반복했죠? 촉탁 사유가 아니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를 보시면 111페이지에 1번 문제는 별표하시고 그래서 거기 모든 토지에 그랬죠? 우리가 국토교통부장 모든 토지에 지적대수사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기다 같이 비교해서 쓰겠습니다. 자 누가 나오는 거 다시 국토교통부장관 계속 반복합니다. 모든 토지에 누가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자,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다.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멸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했죠? 전산, 예, 자료 이용에 대해서 신청하는데 이게 전국 단위 있죠? 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부심사가 아니라 적부재심사예요. 자 이렇게 6개 12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12문제에서 꼭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별표하시고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는 얘기다. 자, 거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고. 자, 2번은 뭐가 생겼다고? 토지에 이동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예, 토지에 뭐가 생겼다고? 이동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자, 신청하라니까, 신청, 소유자가 신청하라니까. 신청을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받는다. 자,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권하겠다. 이게 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 그 얘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아까 뭐 봤어요. 동그라미 3번에 절대 뭐예요?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은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아까 그 기출, 빈출 문제 한번 봤죠? 그거. 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예, 그 다음에 토지동 뭐예요? 토지동 현황, 토지동 정리 계획서 작성하고 뭐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응? 자, 이번은 작년 문제인데, 자, 작년 문제인데, 이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할 때 뭐예요? 소관청이 수립하니까, 예, 시, 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예요? 읍, 면 뭐예요? 읍면동, 읍면동별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 군구, 읍면동, 시, 군구, 읍면동. 앞에 뭐라고? 시, 군구고. 그 뒤가 니은이, 기억이 시, 군구고, 니은이 뭐예요? 읍면동 1번이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별표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를? 3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그 3번 문제는 소유자 정리에서 틀린 거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 1번은 아까 봤어요.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표시가. 자, 등기부에 표시가 뭐라고? 자, 지적공부 열치하지 않죠? 자, 대장은 대가 됐는데, 아직 등기부는 뭐예요? 답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있어.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동그라미 치고. 국유재산법은 당연히 뭐예요? 국유재산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국유토지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예요? 거기 지적소관청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치고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게 국유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법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관청 나오면 뭐예요? 이 소관청이 등록할 수 있다. 맞고. 자, 아까 뭐예요? 기출, 빈출 지문에 봤죠? 3번 답에. 왜? 신규 등록하면 신규 등록은 뭐가 없다고? 등기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면 뭐가 없다? 등기부 없으니까 촉탁하지도 않고 네, 촉탁하지 않고 이 소유권은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자 누가 소관청이 뭐 한다고? 직권 네, 소관청이 직권 조사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뭐예요? 열람해서 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긴 해야 된다. 만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불일치 사유가 발려면 그 등기부 갖고 뭐예요? 직권 정지도 가능하고, 자, 소유자한테 뭐예요? 이해관계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럴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이, 자, 뭐예요? 업무에 관련해서 있죠?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당연히. 무료 동그라미 있어요, 무료. 감정평가자 문제, 감경한다. 이거 감경한다는 건 깎아준다는 얘기지.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무례예요. 자, 4번과 5번은 유사 문제니까 넘기세요. 몇 번?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114페이지 6번이 그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그래서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부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뭐는? 모세 소유권자는 누가 조사 중요한데?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자, 신규 등록은 누가? 소유자가 뭐라고? 신규 등록, 소유자는. 이렇게 신규 등록에 뭐는?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 뭐 한다고? 소관청이 직권, 자, 직권 조사 등록한다니까. 소관청이 뭐 한다고? 직권 조사 등록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 소관청. 4번이 답이다. 자, 7번 별표하시고, 7번을 별표합니다. 7번 별표하시고, 뭐라고 써있어요?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직권으로 조사 등에서 정정할 경우에 모두 그런 거 써있어요. 그러면, 직권 정정에 관한 얘기죠? 직권 정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이 직권 정정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면적의 증감이 뭐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몇 번에 니은번에 면적의 증감이 있다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는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측량 성과, 측량 뭐예요? 결과 파일, 자 성과 파일 있죠? 측량을 완전히 마치고 측량에 뭐예요? 성과도 있죠. 측량 성과도. 측량 성과도가 성과도와 다르게. 자, 측량 결과도와 다르게 이렇게 나와야지. 준비 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준비한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면 일단 답이 안 해요. 그래서 1번 디귿,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4번 니은 디귿, 5번에 디귿 나오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답은 뭐라고? 아,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2번 아니면 3번. 기억이 들어왔냐? 기억은 뭐라고? 아,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어요. 잘못 정리됐으니까, 잘못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측량이 잘못됐다만 틀리는 거지. 처음부터, 자, 작성 당시 잘못됐다면 이건 뭐예요? 직권 정정사항이가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예, 자, 7번에 3번이 그래서 답이 단죠. 자, 이 8번을 보시면, 소관청의 직권을 정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우리가 거기 5번에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절대 토지 이동 계획, 토지 뭐라고? 자, 우리가 뭐예요? 토지 이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 예, 정리 결의서를 뭐예요?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 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시 또 뭐예요? 자, 정정을 합니다. 먼저 결의서 내용을 적고 정정한다니. 그리고 나중에 뭐 이 결의서가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자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결의서 내용과 잘못됐으면 뭐예요? 자, 수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절대 이용이란 용자, 이동이 아니라 용자가 나오면 항상 어디에? 예, 그건 뭐예요? 자,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116페이지에 거기 9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9번 문제.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정정한 관한, 정정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1번. 자, 지적소관청은 뭐라고? 직권이나 뭐예요? 신청해서 등록상의 오류 정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면적의 경계가 가져왔죠? 왜? 경계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인접수의자의 승낙서도 필요하고, 등록상을, 경계 면적의 등록상을 정정한 성과도 첨부하라.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상의 오류의 정정이 소유자 이상일 때는 뭘 기초로 하고,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맞아요. 근데,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내용이 토지표시, 토지표시사항을 왜 등기부 갖고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소유권사항을 등기부 기초로 하는 거니까, 9번에 4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자, 5번에 4의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할 때는 소유자한테 그 정정 내용을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10번 문제는, 자,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다음 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절대 측량이 잘못된 것은 3번에 있죠. 그때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뭐예요? 자, 거기서 잘못됐다. 심의길에서 잘못됐다 해야지 고치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잘못이란 단어가 났을 때 측량이 잘못된 것은 절대 정정사유가 아니에요. 적부심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11번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나왔던 얘기니까, 자, 거기 가론에 들어갈 내용 중 토지표시가 잘못을 발견할 때는, 자, 기억에 들어갈래? 지체 없이 등록사항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장 손권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토지이동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대장의 사유 내내 뭐예요? 자, 이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에게 등록상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제한다. 자,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다라고 이제, 자, 보시면 돼요. 정정 대상 토지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자, 12번을 발표합니다. 직권 정정 사유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자, 다른 건 뭐예요? 안 읽어봐도 되고요. 2번에 면적 경계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면적이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면적과 경계, 자, 경계하고 면적이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예, 그건 틀어졌다는 얘기는 면적의 증감. 왜? 우리 도면상의 경계는 뭐예요? 하나의 경계가, 자, 두 토지를, 이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잘못되니까 경계 면적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건 면적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의 변경이 있으면 절대 직권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몇 쪽에, 자, 그 13번 문제는 비슷하고, 14번 문제를 별표하세요. 119페이지 몇 번 문제? 14번 문제를 보자니까, 14번 문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 틀린 거랬어요. 그러면,
일본 소유자가 등록상의 잘못을 발견할 때는 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소유자가 인적경계에 변경이 생겼으면 경계면적이 변경이 생기면 등록상 정정 측량성과를 제출해요. 3번에 거기 소유자는 정정에서 인접토지 경계에 바뀌었을 때는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뭐라고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4번 등록상의 정정의 경우에 자 정정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할 수 없으나 절대 직권으로 못하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직권으로 못 고친다는 얘기지. 절대 뭐라고 자 이렇게 등기부 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갖고 정정할 수 있고 소유자나 이해관계한테 뭐예요? 정정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직권할 수 없으나 소유자는 가능하다는데 직권도 가능하고 소유자도 가능해요. 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만약에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되어 있을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왜?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기부가 있고 뭐가 있다면 이 대장 했을 때 이 대장의 소유권상 여기 지금 뭐예요? 갑이고 여기 을이죠? 저기가 갑이었다면 이게 을이 맞으니까 이 등기부 갖고 고치다니죠. 그럼 자 미등기상 이게 이건 뭐예요? 기등기고 이도 기등록이죠? 그럼 뭐예요? 미등기고 미등록 상태라면 이게 바로 신규등록이니까 신규등록은 당연히 누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 소관청이 직권조사합니다. 소유자에서 하는 사항. 근데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은 뭐예요? 기등록이에요. 대장은 만들었는데 여기 뭐예요? 명백히 잘못 등록을 했어요. 제 이름이 김동인인데 김동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김동인이라고 잘못 명백히 잘못 썼죠? 뭐가 고치라는 얘기예요? 가족관계 기록상 갖고 고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도 이거 31일 때 뭐예요? 자 이것도 30년 만에 뭐예요?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 기억은 뭐라고 쓰고 자 이건데 거기 지주소관청이 등록상의 정정 대상 토지에서 열람과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자 혹시라도 뭐예요?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로 열람하는 사람은 자 이게 무슨 뭐라고 지금 이 상태 부동산이 등록상 정정 대상이라고 적고 흑백반전 표시를 하거나 자 흑백반전이 뭐 흑백반전 이것도 이제 가로집어넣기 나왔던 흑백반전은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를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예, 검은 바탕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흑백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흑백 있죠? 흑백 자 이렇게 흑백 반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바탕에 까만 바탕에 흰색 있죠? 이렇게 우리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있죠?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도 한번 있었으니까 한 번씩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 16번부터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